삶이 허무하고 무기력하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 모든 것이 힘들게만 느껴지고 우울하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마다 그 정신적 아픔의 깊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이 간접적으로나마 느껴져 그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너처럼 힘든 사람이 많다 라는 말은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를 더 깊게 파고드는 최악의 말이 되기도 하죠. 물론 가끔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으면 일시적으로 도움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혼자 있는 시간에 우울감이 다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이해해주기만 바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이들에게도 다리가 푹푹 빠지는 진흙 위를 함께 걷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이해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신이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적인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인이 돼서야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어린 시절 폭력적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두웠던 가정 환경이 그 나이 때에 알 수 없었지만 당당하게 버거웠던 모양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당시에 친구 어머니를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무슨 꼬마애가 나라를 잃은 것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냐고 하셨는데 아마도 이때부터 우울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했고 그 당시에 작은 입에서 나오는 한숨소리가 제 어린 시절 상황을 대변해주었죠. 제가 어릴 때는 이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는 저에게 어디 가서 아빠 안 계신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숨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계속해서 쌓아두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온 배경에 대해서 솔직해지기로 마음먹었고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행복한 모습을 억지로 꾸며내는 것도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제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자신에게 진실되기로 결정한 거죠. 우울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쌓여 뇌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거나 혹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뇌 안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균형이 깨진 상태로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그 시절에는 정신과 진료 기록에 남으면 취업할 때 불리할 수 있다라는 말이 떠돌았지만 그래도 저는 간절했기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한동안 치료도 받고 약도 꾸준히 먹었는데 근원적인 치료가 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채널 대부분의 영상의 주제가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걱정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아마도 저의 결핍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우울감이 남긴 자네의 기억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하다가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아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하기도 평생 모아둔 전 재산을 투자 사기로 다 날리기도 했습니다. 끝을 모르는 자기 파괴적인 생각이 지속되고 도저히 견디기 힘든 지옥 같은 날의 연속이었죠. 어느 날은 지금처럼 추운 겨울 밤이었는데 도저히 누워서 잠에 들지 못하자 밖에 나가서 터벅터벅 걸어가다 보니 도착한 곳은 한강대교 위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강물 흘러가듯 생각을 했습니다. 신은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온통 실패로만 번복된 걸까? 그런 질문들을 연속으로 하게 되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한 질문은 그래서 살 거야 말 거야. 저의 대답은 살고 싶어 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 질문 뒤로 방향이 결정되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 종이의 글로 적기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우울증을 극복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종종 극심한 두려움으로 밤 지새우며 불안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제가 살고자 하는 삶에 의미를 찾고 싶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제 자신에게 행복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인지 감정이 정신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느낌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결국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라며 감정을 흘려보내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이 느끼는 우울한 정도가 달라서 제가 겪고 있는 감정이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상투적인 해법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힘들었던 당시 읽었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이 있는데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언제 가스실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해 죽게 될지도 모르는 생사가 달린 끔찍한 환경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죠. 가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면 나의 반응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주체적인 선택에 있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이며 그것만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참한 환경에 있더라도 우울감에 빠져 절망 속에서 살지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빛을 바라볼지는 냉정하게 들리지만 선택은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참고 견딘다는 니체의 말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악몽 같은 날들이 어쩌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악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삶은 고통이다라는 이 평범한 명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누구든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울한 감정에 휩싸여 있는 당신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라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리티컬 포인트였습니다.